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 8월 첫째 주 AI 5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꼽은 뉴스는 엔트로픽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존 슐만이 떠났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엔트로픽으로 이적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본인이 또 길게 X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EO였던 그렉 브록만이 좀 장기로 휴직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지금 오픈 AI가 인재 유출 이슈가 점점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뭐 일리아 서츠케버도 떠났고, 얀 나이케라고 이 친구도 또 엔트로픽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지금, 오픈 AI의 가장 에이스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엔트로픽으로 이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재 유출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다. 인재 유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다는 걸 첫 번째로 꼽아봤고요. 두 번째는, 그래, 요즘 이제 합정연행이 되게 좀 눈에 많이 보이는데, 구글이 캐릭터.ai 창업자들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인수과정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 하면, 그 오픈 AI 그 공동 창업자,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였던 슐레이만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최고 담당자로 갔지 않습니까? 그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인플렉션 AI를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반독점법하고 관계가 돼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로봇 뉴스를 이렇게 하나씩 꼭 하게 되네요. 계속 로봇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와서 오픈 AI가 투자해서 또 유명한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이죠. 이제 figure.ai에서 figure01에 이어서 figure02를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꽤 멋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스타트업 그룹, 이제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뭐 저희가 투자하는 하이퍼엑셀이 이보다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여튼 그룹 같은 경우에 2.8빌리언, 뭐 거의 3조 원 넘어가는 가치에 640밀리언 정도 규모니까 뭐 한 8천억, 9천억 정도 되는 것 같죠? 8, 9천억 가까운 규모의 시리즈 D 투자 유치가 성공했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반도체 칩 전쟁의 이 분위기를 좀 달구고 있다. 이건 엔비디아의 점유율이죠. 요즘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좀 관계에 있어서 좀 유심히 봐야 될 수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프라에 해당하는 부분 숫자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시너지 리서치에서 이제 클라우드 시장 지난 분기 2024년 2분기 이제 통계를 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재미있는 숫자들이 많이 보여서 특히 이제 MS하고 구글이 많이 약진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볼까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지우고, 네, 오픈AI의 코파운더가 이직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뉴스를 갖고 와봤는데, 존 슐만이라고, 이게 UC버클리 출신이고요. 강화학습 분야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리서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연구의 뭐 단골 손님으로 이렇게 나갔던 분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강화학습에서 RLHF 관련된, 우리가 이제 그 GPT도 중요하지만 RLHF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강화학습을 시키잖아요. 그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도 많이 썼던 인물인데, 그 오픈 AI를 떠나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엔트로픽으로 이직한다. 그런 뉴스고요. 챗GPT 챗봇을 만드는데, 특히 모델을 리파인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존 슐만이 사실은 그 앞에 이제 일리아 서츠케버가 떠나고, 그 다음에 얀 나이케가 엔트로픽으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엔트로픽 두 사람이 떠나니까, AI, 오픈 AI의 세이프티하고 시큐리티 커미티가 이제 공석이 됐을 텐데, 이거를 떠맡았던 사람인데, 그마저도 떠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이게 과연 이제 단순한 인력 인출의 문제인가, 아니면 오픈 AI가 아무래도 시큐리티나 이런 얼라인먼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방점을 안 찍어주고 있어서 좀 고민이 돼서 그런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튼 오픈 AI의 인재 유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떠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렉 브록만이 이제 장기 휴가를 신청을 해서 꽤 오랜 동안 회사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회사에 오픈 AI에 나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물들이 샘 알트만을 빼고 자꾸 떠나는 뉴스가 나오는 게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쟁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글 소식인데요. 이건 워싱턴 포스트 걸 가져와 봤고, 구글에서 스타트업, 탑 스타트업 팀, 캐릭터 닷 AI. 사실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AI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돈을 잘벌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지금 가장 핫한 스타트업 한 군데만 꼽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꼽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캐릭터 닷 AI가 되겠습니다. 캐릭터 닷 AI는 단순히 이 스타트업 자체가 뭐 일을 잘해서도 유명하지만 공동 창업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인데, 노암 샤지어하고 대니얼 디프라이타스, 이둘다 구글 브레인의 최고 엔지니어 중에 두 명이죠. 두명 중에 하나였고, 노암 세지얼 같은 경우에 엔지니어로서 탑클래스에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 구글 애드센스도 제일 최고로 많이 만드신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노암 세지어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의 2017년에 그 기념비적인 논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논문의 7명 저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또 구글 브레인의 최고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었던 대니얼 데 프라이터스하고 둘이 나가서 만든 회사가 바로 캐릭터 닷 AI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둘이 같이 둘다 같이 이제 구글로 이제 들어왔다. 이제 이런 뉴스가 공식적으로 나왔고요. 이게 캐릭터 닷 AI가 어느 정도 회사냐 하면은 이미 올해 3월 달에 이제 회사 성장이 잘 되니까 1조 같이 유니콘이 됐어요. 유니콘 같이 넘어서 회사 투자를 받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펀드레이징에서 계속 키우는 결정을 하기보다 구글로 돌아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구글이 캐릭터 다이의 AI를 인수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슐라이만을 데리고 올때 인플렉션 AI라는 회사에 리드오프만이 이렇게 중재를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놓고서도 사실은 슐레이만을 CEO 그 AI 부분 최고 책임자로 데리고 오면서 인플렉션 AI를 인수합병하진 않았죠. 그때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M&A와 관련된 반독점 이슈에 걸릴까봐라고 해석을 많이 했었는데 구글에 이번 이두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사실상 캐릭터 닷 AI의 여러 가지 뭐 IP라든지 이런 것들을 라이센싱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말은 캐릭터 닷 AI한테 이제 매출 구조 주고 잘 성장하게 도와주겠다는 걸 같이 하겠다는 건데 이두 사람을 이제 구글로 데리고 오는 거를 이제 해버린 거잖아요. 그 말은 M&A를 지금 하기에는 눈치가 보여가지고 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상 M&A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인플렉션 AI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간 것 같이 이제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같이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여기 보면 아마존이 또 마찬가지로 어댑트 AI라고 어댑트 AI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빗 로안이 지금은 CEO고 어댑트 AI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 이제 치프 사이언티스트도 역시 구글 트랜스포머 7명 제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가서 만든 스타트업이었는데 이 어댑트 AI 역시 아마존이 사실상 데이빗 로안을 데리고 오면서 거의 뭐 아마존으로 합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스타트업의 형태로 해서 조단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외부로 많이 나갔는데 지금 현 상황은 빅테크들이 다시 이들을 데리고 와서 규모의 싸움을 하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겨 AI인데요. 피겨 01이라고 피겨 01보다 조금 더 세련된.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했어요. 이제 02 버전쯤 나오면 좀 많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솔직히 01보다 그렇게 많이 썩 달라진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는 걷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손 동작을 쫙 보여줬죠? 이렇게 손과 조금 더 이렇게 그 정교한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이제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얘네들이 이제 드디어 뭐 BMW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할 거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이제 이 스펙 보면은 5피트 6인치 그리고 20kg까지 들수 있고 몸무게는 70kg 조금 독일에서 만든 휴머노이드보다는 좀 가볍고 조금 작죠. 예, 그리고 뭐 속도는 이 정도고 5시간 일한다 이제 이러면서 휴먼 폼팩터를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들이 꼭 이렇게 휴머노이드로 비싸게 하는 것들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좀 의문점이 있고요. 되려 조금은 더 모듈화가 되고 가격이 싸지는 로봇들, 스타트업들이 더 나중엔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아직은 뭔가 좀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멋있는 애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그록 뉴스입니다. 그록이 640 million, 640 밀리언 6,400, 이걸 한 8,000억, 9,000억 봐야 되겠네요. 그 정도로 특히 이제 그록이 뜬 거는 트레이닝 모델도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AI 추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의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반도체는 우리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거고요. 저희가 투자하는 하이퍼엑셀도 똑같은 시장에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했는데 여기 굉장히 좀 2.8 빌리언이니까 3조 원이 넘어갔고요. 투자한 곳들의 이제 면면을 보면은 어떤 곳들이 주로 했나 하면은 블랙락이라고 어찌 보면은 지금 당대에서 가장 큰 프라이빗 이퀴티 펀드 중에 하나죠. 블랙락이 뭐 리드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 스타트업들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써줄 파트너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같이 들어오는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노이버그 벌만이라든지 타이번 벤처스 같은 데들은 FI로 들어왔지만 SI로 들어온 곳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시스코, 그 다음에 KDDI의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 이제 시스코는 네트워크 장비 회사고 KDDI는 일본의 3대 이동 통신사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삼성이 또 투자를 했어요. 삼성의 캐탈리스트 펀드. 뭐, 요렇게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좀 낮춰보려고 하는 그런 게좀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투자에 KT하고 그 다음에 SK텔레콤 사피어너가 합병이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여기에 통신사들이 막 이렇게 엔비디아 같은 걸 제외하고 개입하려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고, 왜냐하면 이게 클라우드 시장에 성장하고도 맞물려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수준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없어요. 이제 몇 군데 없는 곳에서 아마 기회가 될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AI 추론용 서비스용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이제 격동의 시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 제 생각엔 엔비디아의 독점으로 갈 거라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방향을 좀 가고 있고, 앞으로 지금 시장 페네트레이션이 워낙 작고, 탐이라고 부르죠. 타겟 마켓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은 굉장히 커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얘기인데, 클라우드 인프라에 투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경고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너지 리서치 그룹에서 올해 2분기,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거죠. 2분기에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 2024년 같은 분기 대비 22%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전히 2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이게 보면은, 이어로 벌써 뭐 계속해서 20% 이상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직간접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이제 퍼센티지를 많이 획득을 했어요. 보시면은 구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구글이 10%를 넘겨가지고 그로스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더 성장을 했습니다. 이 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생성형 AI를 등에 업고, 클라우드 인프라와 함께 여러 가지 B2B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장이 눈에 확 띄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지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비해서 AI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세일즈포스 주가 그래서 날아간 게 아닌가 싶은 세일즈포스가
사실은 4등에 있다가 빅3가 사실은 67%입니다. 67%.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마존 30, 마이크로소프트 20, 구글 10 하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 3 이렇게 보면 대충 맞다 그랬는데, 이제는 셋이 합쳐 67%가 됐고, 보면 아덜스가 확 줄었죠? 아덜스가 계속 줄고 있고, 그 이유는 세일즈포스가 제일 많이 내려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4등이 이제 오라클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4등이 오라클이 돼서, 오라클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다가, 22년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오라클도 죽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왜? AI 관련된 걸 오퍼링 할게, 전달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오라클이, 엔비디아에 SOS 쳐가지고, 우리라도 좀 같이 합시다.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들은 워낙 작아가지고, 한국에도 굉장히 클라우드 플레이어들 많지만, 이들이 다 합쳐봐야 뭐, 얘네들보다 더 작죠. 여튼 간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AI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고 성장세가 세고 분기별로도 계속해서 매년 20%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 성장에서 가장 큰 섹터를 차지한 것이 여기 보시면 에이펙 리전, 그러니까 아시아 퍼시픽 리전이 제일 커요. 그러면서 국가들을 나열했는데 인도,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 여기가 이어 투 이어로 25% 넘게, 25%, 그러니까 22%보다 더 크잖아요.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한국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이나 AI가 들어가 있는 공공 인프라와 관련된 서비스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 성장세는 웬만해서 꺾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잘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8월 첫 번째 주 AI 오대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